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 차도 주고? 오늘 춥잖아요. 나 어디 갖다 팔아요? 왜 이렇게 잘해줘요 오늘 무섭게? 오늘 또 저희가 어떤 미션을 해야 될지 그것도 그거 어? 직접 국민은행 면접을 본다면? 제가요? 제가 면접 보는 거예요? 네, 직접. 오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면접을 본다고요? 의상도 준비. 아, 오! 허? 진짜 의상?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쇼파에 앉혀놓고 차를 주고 잘해줬구나? 아, 나 이거 하나도 모르는데 할 줄. 아, 그러면은 제가 선배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꿀팁 같은 것들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제가 면접을 들어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옷부터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내가 진짜.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직원분이시죠? 네, 맞아요. 아, 그럼 저 좀 도와주세요, 진짜. 저 좀 이따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면접 최근에 어? 보다 보니까. 혹시 면접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국민은행 직원분이시죠? 네.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10분 뒤에 면접을 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꿀팁이나 좀 이런 걸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죠. 아, 자신감이요? 10분 전인데 준비할 게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준비를 하거나 그런 거는 뭐 그냥 했는데 붙었다 약간 이런 그런 거죠. 아, 그때 좀 본인을 가장 당황하게 했던 질문과 더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알바에서 되게 성공 경험담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 때문에 성공했냐라는 식으로 반문이 들어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다 인정했어요. 아, 제가 생각이 짧았다. 어떡해. 지금 어차피 10분 뒤라서 전 준비할 게 없으니까 응원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국민의 직원분이신가요? 당첨되셨습니다. 좀 이따가 면접을 보러 가야 돼요. 혹시 면접 봤던 그때 당시에 조금 당황했던 질문이나 그런 상황 같은 게 좀 있으세요? 저 연필을 집어들더니 요거를 팔아보라고. 그럼 어떻게 팔았어요? 네, 해야죠. 어떻게. 저는 어차피 준비를 못 하잖아요, 사실. 네. 그냥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좀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뽑아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도 그러면 좀 말씀을 이어받아서 자신감 있게.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어느 정도 선배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시뮬레이션이 됐으니까 제가 면접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너무 떨리는데.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면접 화이팅! 화이팅! 여기 벌써부터가 나를 안 열어주잖아. 지금 심장이 어떠세요? 아니, 아까는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여기 앞에 오니까 좀 떨려요. 지금 살짝 보이거든요, 저 눈빛이. 눈이? 아, 매서워? 진짜 가고 싶어, 떨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 KB국민은행에 지원해 주셨는데 엄청 떨리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떨려요. 네. 저 면접 처음 봐가지고. 네, 잘 예. 준비하신 만큼 죄송합니다. 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좋은 모습들 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지원자님 이렇게 오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저는 뭐 이미 국민은행이 선택을 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또 국민은행의 효자 상품이 되고 싶은 박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경력사항 중에 코미디언을 네.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KB 입행 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아시다시피 코미디언 또 문화는 군기 문화, 조직 문화가 좀 세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제대로 훈련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제가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분위기들을 좀 부드럽고 유하게 만들어서 우리 신입사원, 부장님 할 것 없이 어우르고 손잡고 강강술래 할 수 있는 그런 부서 분위기를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미소를 잘 봤나 봐요, 제가. 다음 질문은 저희 KB국민은행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만약에 우리 MZ세대 기준에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실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 참지 않습니다. 그게 MZ라서 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회사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참고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자질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면접 보실 수 없겠죠? 이제 영업점에 네. 이제 배치를 받게 되면 많은 고객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소리를 지른다. 아,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이 대처할 것 같습니다. 화를 내신다고 제가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뭐 소리를 지르시고 바닥에 누우신다 그러면 저는 소리는 안 지르겠지만 같이 바닥에 눕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의 다른 직장 동료들까지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송대를 메고 그리고 좀 진정이 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분들께 도움을 요청해서 마음을 가라앉히시게 해드리는 것이 좀 순서 아닐까. 전 참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주거래은행이 어디? 아이고. 제가 다음 기회에 면접을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국민은행 계좌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로잡아보세요! 네.
저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것이 없으시죠? 지금까지 저희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특별히 준비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요? 저희한테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개그 콘서트 시절에 같이 하고 싶은 동료 거의 1등이었습니다 뽑아주신다면 제가 회식 MC는 도맡아서 열심히 하고 주변에 집안에 뭐 이벤트 있으시면은 제가 또 찾아가서 즐겁게 가족 분위기도 만들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떨렸습니다. 아니 제가 면접을 태어나 처음 보는데 어땠어요? 오늘 제 면접이 괜찮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합격! 진짜요? 솔직한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다만 갈수록 너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참 참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면접을 보면서 좀 가장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떨었는지 진짜 나 어떡해 나 공무원에 들어가나 봐. 엄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대기업 들어갈 수 있어. 정말로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팁 같은 거를 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은행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협업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살려서 면접에 녹여내신다고 하면은 은행에서는 그럼 국민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것 플러스 네. 신뢰를 말씀드리고 신뢰 고객님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좀 많이 보고 있고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오늘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면접에 임했다는 사실이 근데 아까는 너무 솔직했다고 그러고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적당히 늘 적당히 그 면접은 결국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합격입니다 어찌저찌 면접을 잘 끝냈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면접관분들이 굉장히 또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긴장 안 하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짧지만 그 경험을 살려서 비급서를 좀 제대로 작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도움이 되도록. 가시죠, 비급서 작성하러. 저기 아직 면접이 안 끝났어. 아직 면접이 안 끝났어. 야, 이 양반아. 그 다음 면접은 뭔데요? 맛있어. 밥 맛있는 거 사요, 오늘.